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커뮤니티에서 예고를 드렸던 바로 레오파드 게코 브리더 백코리라님 사육방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통원에서 레오파드 게코 키우고 있는 개코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부 다 여기네요. 와. 야, 지금 가정집에서 이렇게 많은 레오파드 게코를 키우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몇 마리 정도 키우고 계신 거죠? 한, 이제 베이비까지 다 포함하면 100마리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낫네요, 진짜. 아니, 이거 취미로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그것도 하고 계신 거죠? 사업적인 활동? 네,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했다가 의미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정말 이게 취미가 많아지면 독이 된다고 업이 돼버릴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게 너무 깔끔해요, 진짜. 가정집이다 보니까. 일단 왔으니까 레오파드 게코 먼저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프는 일단 슈텐벨 슈퍼 텐저린 벨이라고. 제가 꼬리가 완전히 깔끔하게 주황색 꽉 차있네요. 네, 불쾌롭습니다. 아, 혹시 이게 좀 특징이라든지. 풀롯은 어찌 보면 이제 당근이라는 뜻인데 꽉 찼다고 해서 저희 일명으로 이제 풀쾌롯이라고 부르기 하는데 이게 이제 특징인 것 같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이쁘네요, 레오파드 게코. 야, 역시 이게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깔끔하게 생겼어요, 너무. 레드데빌이라는 친구인데 아까 전에 보셨던 친구보다는 몸이 더 붉고 키가 좀 더 높네요. 네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캐롯은 꽉 차 있고 지금 임신한 상태라 가지고 태도가 많이 죽어 있는데. 그래서 배가 이렇게 빵빵하구나. 네네. 아니 근데 이 앞에 멋이 행복하게 적혀있네요. 이제 배란이 언제 왔고 그 다음에 메이팅은 언제 시켰고 그 다음 알람은 이제 개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내년에 이제 또 시즌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이 네임들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네임 탭 장난 아니네요. 그 학교 다닐 때 필기장 같은 느낌인데. 이 친구는 이제 아토믹 지진인데요. 이제 머리가 완전 불타오르다가만 이제 숯덩이 같은. 야, 눈이 좀 매력적입니다. 저도 이 친구는 눈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몸은 완전 주황색깔인데. 예. 네. 눈알만. 아니, 눈알이래. 어우. 아, 이쁘네요. 아토믹 지진. 이쪽 계속 같은 모프, 고퀄리티 모프 위주로 붙이면서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내는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발색도 강화 계속 시키는 거. 어떻게 보면 장인정신. 네. 멋지네요. 저는 레오파드 게코 솔직히 전문 분야는 아닌데 이런 애들 보면 솔직히 한 번씩 혹해요. 아, 이거 좀 나도 좀 키워볼까 하는 고민이 될 정도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매력 있어요. 정말 저도 이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걸 시작하지 않았나. 이 매력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오신 거군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 친구도 이제 네이머트 알비노인데 러드 만다린처럼 이제 완전 몸도 붉고 꼬리도 완전 풀캐롯이. 꺼내면 꺼낼수록 채도가 계속 진해지고 있어요. 네. 이 친구랑 이제 또 비교하시자고 하면 이거 물감으로 칠해놓은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맨날 집시간 색깔들 도마뱀만 보다가 얘네들 네. 보니까 또 뭔가 화사하니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저도 맨날 퇴근하고 항상 이걸로 눈을 호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힘든 하루의 끝을 네. 이 레오파드 게코들 보면서 아, 네. 자식 새끼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아, 네. 어떤 심정인지 저도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구독자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아, 네네. 자, 지윤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건강하게 키우는 노하우가 따로 있는지.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은 네. 먹이도 잘 주고 더스팅이라고 하죠. 네. 저희 이제 칼슘제도 이 레파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레파시 또 네. 홍보가 들어가나요? 이거 사장이 유포하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나의 칼슘 제 안에 비타민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B3 들어간 걸 사용해야 되냐 안 사용해야 네네. 되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전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제일 네. 좋은 팁이라고 한다면 이런 영양제를 잘 묻혀서 급여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항상 기뚜람이나 미러미나 이제 슈퍼미러미나 이제 항상 네. 뭐 더스팅 세게 해가지고 네. 근데 먹이는 매일매일 주시는 것도 좋지만 네. 저는 매일매일 주는 것보다는 항상 저는 격일제로 주고 있어요. 월, 수, 금, 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애들이 더 건강하지 않겠나. 그러면 또 비만이 유도될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뭐 일단은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뭔가 애기들을 보여주려고 꺼내오시는데 네. 이 친구는 이제 오우씨 뭐야 네, 이거 제가 이제 예쁘다. 카페에다가 한번 네. 포스팅 글을 올렸었는데 이 친구들이 엄청 이쁘게 컸어요. 이야 진짜 예쁘네요. 네. 이 친구 네. 색깔이 되게 선명한 TV 모니터 광고할 그렇죠. 때 나오는 그 색깔 네. 아 이게 제가 표현이 저렴해서 아 성체인데 벌써 캐롯이 이렇게 찼네요. 예. 이야 미쳤다. 아 캐롯 보는 팁을 드리자면 네네.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이 친구가 풀캐롯이냐 네. 이렇게 항상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항상 캐롯을 풀캐롯을 볼 때 이 꼬리 끝을 봐요. 아 네. 꼬리 끝 쪽? 네. 오. 꼬리 끝에 보면 주황 색깔이 조금이라도 차 있으면 확 덮이더라고요. 아 그 자라면서. 네. 원래 캐롯이 이제 성장하면서 갈수록 덮여가는데 그렇죠. 끝 쪽이 있으면 끝까지 간다. 네, 쭉 가더라고요. 아 네. 꿀팁 감사합니다. 그냥 번식만 하는 게 아니고 나름의 색깔을 좀 만들어 가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죠. 항상 이제 뭐 인스타 쪽에서도 이제 해외 브리더들이랑 오. 소통하면서. 아 네. 해외 브리더랑 소통을 하십니까? 네,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좀 되시는 거죠? 네, 조금. 아 영어 되는 게 아니고 네. 저희 좋은 팝하고 친구들이 있죠. 아, 저 솔직히 엄청 기대는 안 하고 하는데 데이비드 퀄리티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항상 그 포스팅글 적을 때 네. 그 수컷 비율이 저는 좋다고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컷 비율? 수컷이 진짜 한 70% 먹고 들어가지 않나. 번식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 대충 번식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지금? 저는 얼마 안 했어요. 한 2년 정도 이제 가까이 돼가는데 와, 지금 제가 봤을 때 엄청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여기도 보시면 다 번식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번식에 관련된 구독자 질문이 또 많이 나와서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번식 팁 좀 알려주세요. 번식 팁? 네, 번식 팁. 뭐 번식 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배란 오면 아 이쁜 친구들 찾아가지고 또 한번 붙여보고. 배란 이야기 나왔으니까 배란은 한 몇 월 달 정도에 많이 오던가요? 저희 여기는 경상도라서 네. 그런지 네. 네, 그렇게 빨리 추워지지가 않아서 네. 거기 이제 서울 위쪽 지방 쪽에서는 이제 11월부터 3월까지 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12월부터 한 4월까지 이어지지 않나. 아 그러면 네. 경상도 기준으로 12월에서 4월 기준에 네. 배란이 오면 이제 붙이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꿀팁 같아요. 만약에 이제 수컷이 안 받아주면 네. 저는 바로 빼버려요. 아 빼야 된다? 네. 아 이 친구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또 어차피 배란이 3-4개월 정도 가기 때문에 그 이제 조금 먹이도 좋고 보고 만약에 먹이를 먹는다고 하면 네네. 아 이 친구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다. 먹이 먹는지 안 먹는지 암컷 상태를 중요하게. 아 어찌 보면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애들 컨디션을 먼저 확인하고 붙이는 게 중요하다. 네 저는 항상 그렇게 브리딩을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질문하는 과정에 뒤에 인큐베이터가 있는데 네. 인큐베이터 위에 뭐가 빼곡하게 엄청나게 많이 적혀 있고요 진짜. 네임드 붙어 있는 거는 네. 이제 제가 어떤 라인이랑 붙였는지 어떤 알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몇 차 잘라냈는지. 이야 이 알 위에 일일이 포스트잇으로 인큐베이터도 멋지고 와 참 어디서 사는지 몰라도 참 깔끔하게 자 이 알들 보니까 지금 여기도 그렇고 막 알들이 네. 엄청 디테일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네. 바로 질문 하나. 레게는 인큐베이터 온도로 성별이 다른데 알통의 직접적인 온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인큐베이터 전체 온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저는 알통의 온도를 싹 다 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이 인큐베이터 전체적인 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네. 완전 전체 기준으로?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고 하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네. 알통에 이거 수분기를 다 없애야 되나? 아~ 다 닦아야 되나? 네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예, 아, 예. 물기를 네네네. 이건 이제 엄청 많이 고였을 때 떨어질 것 같은데 네네. 그럴 때는 한번 딱 닦아주는 게 좋고 계속 닦아줘버리면 네네. 이 안에 있는 습도가 다 낮아지기 때문에 아, 너무 언더로 떨어지니까 예, 습도가 낮아지니까 네. 이제 알들이 다 죽지 않나. 저도 처음에는 많이 죽여먹었어요. 처음에는 네. 뭣도 모르고 네. 다 닦고 그랬는데 알도 한번 신기하니까 이제 검남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네. 알은 딱 넣어놓고 이제 그냥 무관심. 아. 무관심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적절한 환경에 맞춰놓고 네. 이제 그냥 알아서 자연과 같이. 예, 네, 그렇죠. 아, 마음에 드네요. 이 알아서 살아라.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지나친 관심이면 아예 다 죽어요. 너무 네. 과한 관심은 무관심보다 못하다고. 아, 맞습니다. 네, 진짜 네. 이거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아, 꼬리 좀. 네. 우와 이거 빛이 반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런 리액션 잘 안 하거든요 영상 찍으면서. 근데 진짜 이뻐요 친구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업자를 내고 이제 업이 되었던 거죠. 저거 좀 개인